수천 명의 피해자와 이 사건을 지켜보는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국정조사 청문회가 3일 진행돼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청문회였고 너무나 깊은 실망을 금치 못한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3일 동안 내내 청문회를 방청하고 또 증인으로 나서고 했던 피해자들과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 또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름 종합해서 평가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최대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적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평가는 크게 문제점과 그러니까 한계죠.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또 나름의 성과, 긍정적인 측면 둘로 나누고요. 마지막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나름의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문제점은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청문회 일정이 일단 단축됐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지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3일차입니다. 3일차 종합보고의 경우에 새누리당의 오전 오후 불참,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 불참으로 반쪽짜리 청문회가 됐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증인들을 대상으로 묻고 책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청문회의 본질인데 핵심적인 증인들이 대거 불참함으로써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형식적인 면에서 청문회가 반쪽짜리가 됐다. 네 번째로는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과 추궁으로 책임 인정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부분은 특위위원들의 한계인 부분이고요. 또 대부분의 증인들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이를 특위위원들이 시정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피해 대책, 재발 방지라는 3대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청문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청문회 일정은요, 당초에 29, 30, 31일, 3일이었고, 그다음에 9월 1일은 종합보고, 이렇게 사실상 4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과 이유 없이 29, 30일로 단축이 돼버렸고, 하루가 줄어들어 버렸죠. 청문회 일정은 사실 늘려도 지금 모자라고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런 설명 없이 31일 하루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옥지 이외의 제조 판매사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 대책 재발 방지를 위한 증인 채택과 신문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첫날은 어차피 29일은 옥시를 집중으로 하기로 했고 30일은 SK 그리고 31일은 나머지 이런 식의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31일과 31일 일정이 하루로 단축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3일차입니다. 3일차 종합보고의 경우 새누리당의 오전 오후 불참으로 반쪽짜리가 됐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부기관에 대해서 신문하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던 정부 증인들의 태도가 더욱 불성실해졌다. 이 부분은요, 정말 아쉬운데요. 2013년에 이어서 두 번째 정쟁으로 인해서 청문회가 반쪽짜리가 된 것입니다. 2013년에도 청문회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국정조사였습니다만 국정조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됐죠. 당시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귀태 발언 뭐 이런 정쟁 문제로 아예 열리지 않았고 취소가 돼버렸죠. 이번에는 처음 시작 전부터 여야가 정쟁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중요한 민생 사안으로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일차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기관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여당의 신문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특히 영국 본사의 증인이 불참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영국 본사를 22일인가? 예, 그때 가기로 했는데 그게 영국 본사의 비협조로 취소가 됐습니다. 당시 원래 거기 가서 영국 본사로부터 영국 본사의 책임자가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발됨으로써 아예 증인 신청도 되지 않았죠. 사실 이번 청문회에 와야 할 옥시의 영국 본사 책임자는 라케시 카푸어 CEO 그리고 대외 홍보를 총괄한 패티 오헤이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 의해서 한국 검찰에 고발된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증인 4명이 불참했습니다. 지금 그 옥시 레킷뱅키저의 전 사장인 거라부 제인과 존 리 이 두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증인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옥시의 영국 본사 및 뉴욕 연구소 직원으로 제난 알 아트라 씨 그리고 아룬 프라카 씨 이 두 사람이 핵심적으로 이 옥시의 그 옥시삭사 제품의 유해성과 그리고 문제가 된 이후에 정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를 뇌물로 매수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 두 사람이 불참을 함으로써 사실상 옥시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안 나와가지고 9월 2일에 나오도록 그렇게 결의까지 있었습니다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번 청문회 가장 아쉬운 대목이고 이 청문회 자체의 법률이 바뀌어서 강제로 거의 검찰 수준의 어떤 조사와 심문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의 옥시 관련 증인들도 역시 대거 불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석, 신현우, 김진구, 유일재, 조명행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치소에서 가서 직접 데려와서 신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국회에 지금 청문회법에 없습니다. 본인이 거부해버리면 뭔 안 나오는 것이죠. 예, 이런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세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유진 대표도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세피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도 많지만 세피 회사가 망해가지고 예, 전혀 지금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불러내서 예, 그 회사 차원의 대책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됩니다. 전혀 이번에 짚어지지 못했죠. 예. 또한 3.1차 종합기관 보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을 불렀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의 책임자인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어야 되지만 여야는 그 각 부처에서 차관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자 여야가 합의해줘 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그 한계를 드러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인들이 불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는 결의를 내고 동행명령을 발동했지만 실제 동행명령으로 추가로 참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는 동행명령이고 이렇다는 이야기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과 추궁으로 책임 인정을 끌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특위위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증인들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죠. 1일차 옥시를 상대로 한 신문에서 옥시 측의 책임 인정, 구체적인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 광고가 있대. 그러니까 8월 1일자에 옥시가 처음으로 잘못됐다라는 사과 광고를 냈는데 제목만 사과하지 실제 내용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책임지겠다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단순한 배상 계획만을 발표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슨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겠다는 내용의 제 두 번째 사과 광고를 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고 답변을 받았어야 됩니다. 또한 3, 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약속을 받아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피해 대책에 대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특히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앤장의 경우 모르쇠와 입을 담은 자물쇠로 일관하는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퇴장을 시키기로 말았지만 사실상 김앤장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일차 SK의 잘못과 MIT, CMIT 제품의 유해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3일차 정부기관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에서 대부분의 증인들이 신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환경차관을 상대로 한 정춘숙 의원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한 추궁이 계속 이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 청문회 하면 뭐 옛날 말로 무슨 청문회 스타 해가지고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해와서 증인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되곤 하는데 이번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서는 그러한 한마디로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꼼짝 못하게 추궁하고 잘못을 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특위위원들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대 목표에 훨씬 못 미치고 말았고요. 옥시 영국 본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죠. 특히 정부기관의 책임 인정, 사과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청문회 직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의 정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거를 되돌려놓는 어떤 그런 걸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약간의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옥시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제품에 대해서 영국 본사가 지속적으로 인지를 했고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서울대 교수의 그런 증거 조작 과정에서 영국 본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어떤 그런 정황과 그런 증거들이 확인됐습니다. SK 관련입니다. SK는 그 가습기 살균제를 94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그 이후에 2011년까지 전체 제품의 90% 이상의 원료를 공급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이죠. 94년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들 때 당시 유공입니다. 첫 제품 개발 시에 제품 안전, 호흡독성 그 동물 실험입니다. 이거를 사실상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드러났던, 이번에 처음 확인됐던 당시에 서울대 수의학과 이영순 교수와 당시 유공의 개발 책임자인 노승권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 두 사람에게 대질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PHMG, SK가 공급한 원료인 PHMG의 그 물질 안전 정보 자료의 그 MSDS의 문제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CMIT, MIT의 제품의 안전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엉터리로 계산이 되고 그런 엉터리 계산에 의해서 제품이 나왔다. 그 결과 피해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점들이 확인된 부분들은 일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 대책 부분입니다. 사실 피해 대책을 피해자들은 가장 많이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3, 4단계 피해 대책으로서의 기금 마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은 정부가 사실상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검찰 수사도 안 하죠. 1, 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SK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및 그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록을 구매자들에게 전하겠다고 4개 대형 할인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4개의 책임자들이 약속을 한 부분들은 이 피해자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도 전체 여러 가지가 필요했지만 한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인체 유해한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호흡독성 등의 안전점검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기업은 SK, LG, LG 생활건강이죠. 그 다음에 애경 및 4대 할인마트 책임자들이 모두 약속을 한 부분은 일정한 진전입니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관련해서 사실상 거의 없는데요. 다만 뭐 마이너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공정위가 MIT, CMIT 과정 광고 유해성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뭐 확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3일차 오전 오후에 새누리당이 불참한 하긴 했지만 여야 구분 없이 열심히 문제를 파헤쳤다는 부분들은 일정하게 그 방청을 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공통적인 어떤 평가였습니다. 이후의 방향을 간단히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정조사 기간을 최소한 한 달간 연장해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당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누리당에서 지금 동의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도 줄어들었고 사실상 성과가 없는 이런 상태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정감사와 약간 겹치는 기간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국정조사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 기간을 최소 한 달간 연장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해달라. 국정조사를 해달라. 이건 조사입니다. 이건 잘못 썼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을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들을 전부 국정조사에서 확인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진상규명이 되겠다. 그 다음에 2차 청문회가 필요하다. 예, 이번 청문회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으니 예,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2차 청문회를 하고 이번에는 꼭 공중파 방송에서 중계를 해야 한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국정조사 특위가 자체적으로 관련성 판정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그 관련성 판정 기준은 폐에 그것도 아주 일부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아주 제한적인 판정 기준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가 자체적으로 판정 기준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다섯 번째, 특위에 법안 제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예, 재발 방지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제안이 될 텐데 특위가 법안 제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 상임위로 가고 상임위 내에서 또 공방이 이루어지고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증인 조사에 대한 방법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영국도 지금 가는 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구치소에 방문해서 청문회를 여는 것도 가능한 일 아니냐. 또한 중증 피해자들, 병원이나 자택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호흡곤란 때문에 아예 청문회장 방청도 못했던 피해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분들을 특위위원들이 직접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경청해야 된다. 일곱 번째, 청문회에서 약속된 비록 제한적인 성과지만 이것의 이행 여부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체적인 어떤 이행을 실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초기에 예비 조사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도록 해야 지금 그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를 이분들이 보완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들은 지금 한 30개 정도로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들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또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원래 같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던 분들이 같이 나와서 보완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도 그때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 최용 그 환경보건 시민센터 소장님께서 이제 그 청문회 이제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한계점과 또 이후 과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는 이제 저희 국정조사 특위 예비조사위원으로도 참여하셨고 이제 최근에 빼앗긴 숨이라는 지금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눈물겨운 사실 투쟁 과정을 좀 정리한 책을 출간하신 이제 안종주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습기 살균제 전국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여명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후에 저희 가습기 살균제 전국 네트워크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주 박사님 그 말씀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 방지 대책을 위한 그 특별위원회에 민간의 그 애비 조사위원으로 참여해서 7월 22일부터 저희들이 8월 26일 청문회 바로 직전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조금 그 일단 저희들 예비 조사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시작을 이제 이 옥시 레키 뱅키즈에 가서 여의도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그 이 원래는 공개 그 예비 조사위원들이 질의하고 심문하는 그런 그 과정을 공개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위 그 새누리당 여당 쪽에서 이유같이 하는 이유를 대어서 일부 조사위원들이 이 뭐 공개를 원치 않는다 뭐 이런 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사람분이 여당 야당 추천위원 다 없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국정조사가 이렇게 민간 예비조사위원까지 이렇게 되고 18명씩이나 임명해서 거기에 많은 역학이나 의학이나 환경보건이나 법률 시민단체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만은 역시 언론에 기자들이 그 현장을 직접 지켜보면서 기록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거의 대부분 내용을 아주 다루지 않거나 안 그러면 자그마하게 그달기 식으로 거쳤습니다. 이 애초부터 첫 단추부터 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다시 말해서 예비조사 전문가들이 질문하는 거하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하고 뭐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만 역시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 시작할 때부터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이 얘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아직까지 저희들이 10월 초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대거 노출이 되고 또 그 피해자를 지금도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큰 피해가 없다 해봐야 뭐 내가 돈을 바라보고 뭐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위의 이웃이나 지인들에 주기 싫어서 혹은 뭐 그렇게 해봐야 대부분 보니까 1, 2단계에 가는 사람은 소수고 다수가 오히려 3, 4단계더라 괜히 시간 낭비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임명을 받은 이정섭 환경부 차관 그리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지금도 오랫동안 몇 년간 하고 있는 환경부의 이호종 환경보건정책관 모두 다 옥시 애경 제품을 가습기 살균제 쓴 일종의 잠재적 피해자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담 비슷하게 또 주위에서 이거 이게 이제 피해자한테 상당한 보상을 옥시 같은 거 해주니까 돈 보고 신청하는 이런 또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리가 그 이 썰전에서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을 썼노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유명한 서울대 교수분들을 비롯해서 유명한 분들이나 고위 사회 지도층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 가습기 살균제를 썼고 물론 그분들이 뭐 이 자녀나 본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드러내지 않는 그런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좀 분위기를 그렇게 좀 가지고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해서 공중파 방송이 이리 국정조사를 좀 중계를 한다든지 또 피해자 찾기와 관련해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 시간씩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1, 2단계는 정부의 피해 구제도 받고 또 소송에서 옥시나 이런 것들로부터 소위 합의 대상에서 여러 가지 그 이 피해 배상을 지금 이미 받았고 또 추가로 위로금 가지 등으로 해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이제 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3단계, 4단계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적어도 3단계 정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중에 소송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어떤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켜줬으면 그런 성과를 좀 내줬으면 하는데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비조사 활동을 통해서 환경부가 피해자 찾기라든지 신고 들어오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그 대대적인 판정 조사 이런 것들 혹은 또 상담 이런 것들이 엉망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즉각 그 부분은 뭐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피해를 막지 못한 그런 책임도 많이 있고 제도가 미비됐다든지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비판이나 또 정부의 책임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 사과를 해야 됨에도 있지만은 사후에 벌어진 피해자들의 어떤 빨리 제때 널리 알려서 피해자들을 발굴해내고 또 제때 판정을 하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 구제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그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측면에서 거의 뭐 낙제점에 가까운 뭐 그런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과정님께서 느낀 것은 과거에 무슨 십몇 년 전에 장관을 했던 분 이런 분들 사실상 불러봐야 특별히 그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일일이 그 관리 감독하고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당시 진짜 그 업무를 직접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고 했던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들 그런 분들이 뭐 지금쯤은 뭐 국장급이나 뭐 과장급이나 혹은 더 위에 직에 있을 수 있는데 혹은 또 퇴임을 했더라도 실제로 그런 분들을 불러내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1994년에 가습기 살균제 처음 개발했던 노성근 팀장 그 사이에 언론에 일부 언론에는 뭐 박사는 아니고요 팀장인데 이분하고 서울대 그 당시 이 수의대 독성 실험을 했다는 이영성 교수를 나란히 앉혀놓고 대질 신문 비슷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성 실험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지금 현재 눈으로 보면 안전한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성 실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때 또 이영순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우리나라 독성학에 아주 전문가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02년, 2003년 이때에 정부에 이런 그 바이오사이드를 관리 감독하는 식품의약안전청장을 했거든요. 식품의약안전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데 대한 그 추궁 이런 것들이 좀 날카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 김현장 같은 경우도 이 지금 현재 정부 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현장이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을 증거를 빼버리도록 빼는데 동조를 했고요. 증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미필적 고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를 본인들이 직접 많은 한두 명이 아닌 네 명이나 되는 변호사가 직접 다 현장에 있었고 그걸 확인도 했고 토론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법원에 제출할 때는 그걸 빼버렸는데요. 이것이 결국 그 우리 영화에 나오는 Devil's Advocate 때 나오는 키아누 리브스가 역할을 했던 케빈 로막스의 소위 자기가 변호할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법이 위배되는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런 그 추궁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언론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를 낸다든지 청문회에서 누가 질의 답변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그치지 않고 좀 더 심층 취재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런 그 이 청부과학, 청부연구의 실태가 과거에 어느 정도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옥시에서 벌어진 서울대나 호스대 교수는 그간 벌어져 온 우리나라의 청부과학, 청부연구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학계를 좀 취재를 해서 어떤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종주 박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예비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었고, 이제 국정조사 초반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국정조사와 달리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를 깊숙이 다뤄야 되는 이제 특유의 특성상 굉장히 예비조사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이제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의 이제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염홍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 말씀. 예, 염형철인데요. 저는 이제 뭐 이미 청문회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꼼꼼한 그 뭐 점검보다는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이번 청문회는 그 국회의원들이 다른 때보다 그래도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했고, 그리고 또 여야 간의 갈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준 내지는 열정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의미 있게 나오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청문회 제도의 한계를 지금 드러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수많은 면책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 그리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또 증인에 대해서, 거짓이나 물타기를 하는 증인에 대해서 몰아붙일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청문회를 통해서 그 피의자들이 또 증인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막무가내식의 대책들에 대해서 별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쩌면 이번 청문회 과정을 겪으면서 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 구인에 대한 조항을 훨씬 더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또 거짓이라든지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처벌의 수위를 대폭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우롱하고 또 국민을 우롱한 이런 범죄 집단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지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당장은 제 생각에는 청문회를 농락한 증인들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구속 기소 등을 용인해줬던, 저는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이러저러한 김앤장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옥시의 존니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강력한 뭐 영장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을 한다거나 등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은 이렇게 무력한 청문회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과 사법부가 정부의 책임 등과 관련해서, 또는 지금 현재 부각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인 수사 내지는 사법적 판결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 다른 한 측면에서 또 정부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거의 기업과 함께 지금 여러 형태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일관했다라고 볼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정부가 대우각성하고 적극적으로 이 국정조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협조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방송에서도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저는 만약 청문회가 중계가 됐었다면은 국면이 많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속에서 이렇게 뻔뻔한 그 청문회가 진행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중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쉽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온라인과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 언론들에서도 남은 기간에서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와 또 시민의 역할들이 충분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나 피해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주장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면은 또 언론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취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대상이 되는 증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 단체나 피해자들의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에서 몇 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명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께서 저희 이제 시민사회의 입장을 좀 대표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가 이제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피해자분들, 유가족들께서는 이 국정조사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사실 하셨습니다. 저나 이제 사실은 이렇게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은 국정조사가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 사실 회의적인 시각도 없진 않았거든요. 그간의 국정조사들이 워낙 정쟁의 도구로 악용돼 왔던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지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한 이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야의 정쟁보다는 좀 굉장히 실질적인 역할들을 많이 특위에서는 해줬다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오히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되고 연장함으로써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대책이나 재발 방지책들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가습기 참사 특위의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위해서는 일단 기간을 연장해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게 이제 일관된 저희 입장이고요. 이 활동 계획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쩌면 오늘 기자회견이 이제 그 활동 계획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텐데요. 최근에 검찰이 지금 김앤장을 수사를 했는데 지금 언론에다가 살짝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방식으로 흘린 것이 이제 김앤장에 대한 문제 혐의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결론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쪽 의원들이 이제 얼마 전에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앤장의 지금 위조 증거 사용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등등의 혐의들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들의 고소와 그다음에 저희 시민사회 단체들의 고발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시민들이 함께 형식적으로는 대표 고발인들이 있겠습니다만 함께 이제 고발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같이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또 대응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난 그 국정조사 청문회 직전에 공정위가 대중물 표시 광고 위반에 대해서 심의 종료하는 입장을 밝혔었고 감사원이 또 잇따라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는 국가기관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참사가 계속 진행 중인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과정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원의 그 입장에 대해서 감사할 때까지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저희가 시민사회단체나 피해자분들이 함께해서 이제 공익감사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만 19세 이상의 300인 이상이 이제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최소한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의 조사나 신고된 희생자 수가 이제 91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919인의 시민을 모아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방식의 액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국민감사를 되풀이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압박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국정조사기관이 지금 특위가 처음에 설 때는 10월 4일까지 일단은 잡혀 있었는데 최소한 국정조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제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한국 본사 앞에서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평일에도 점심시간에 이제 워낙 많은 직장인들이 오가는 또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홍보와 서명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9월 19일에는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영국 본사인 레키펜키저를 비롯한 이제 영국 현지 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이제 그 현지 조사를 위한 출국일이 아마 19일 정도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에는 영국 본사 방문 조사와 관련해서 혹시 여의도 한국에서도 여의도 혹시 본사 앞에서 집중 집회를 갖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국내에서만 지금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제 물론 한국에서만 피해자들이 양산됐지만 실제 대부분의 제조 판매사들이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옥시를 비롯한 여러 이제 가해 업체들이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가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유해 물질과 관련한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가스켓 살균 피해자를 대표한 피해자분들이 가서 함께 참석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영국 현지 조사를 한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이제 피해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관련한 일정을 함께 소화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유럽에 지금 그 거점을 두고 있는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진행되는 대로 아마 밝혀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제2의 옥시를 막자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시민사회가 옥시 불매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국정조사 이후에 어떤 활동을 이제 국정조사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2의 옥시를 막자는 캠페인을 좀 더 강화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 이후에 재발 방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이미 해왔고 그 관련해서 관련 법안들도 이미 일부는 제출이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특별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10주년간 피해 상황이 진행이 됐고 최근 5년간 사실은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다라는 게 밝혀진 게 최근 5년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던 이슈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은 불이 붙은 거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5년간의 과정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재발방지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요. 진상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계속 홍보와 서명 캠페인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마 전국 순회를 하면서 특히 피해자분들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이제 그 캠페인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종주 박사님께서 이제 그 빼앗긴 숨이라는 책을 또 펴내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최용 소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계속 언론 등의 연재 관련한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투쟁 과정이나 또 문제점 그리고 이후에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는데 이런 것 관련한 북콘서트와 그다음에 강연, 토론회 등을 계속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 폭을 넓히고 이것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나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그리고 화학물질과 관련되는 관리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높이는 과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된 자료들은 기자회견 마치고 이제 기자분들께 또 언론에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기관들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나 뭐 수사, 조사를 해야 될 기관들이 제대로 사실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지금 떠넘기고 있고 피해자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나오는 청문회 대상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 전부 다 자신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그들의 책임을 좀 묻고 추궁해주는 좀 많은 적극적인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